고구마 맛의 비결은 두 가지 고구마의 배합 비율이라는 말씀. 매일 주방장의 절대 미각으로 고루 섞인 고구마들. 잘 익혀준 다음 곱게 으깨주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고구마 무스가 완성됩니다. 고구마 무스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그 다음으로 뭘 하시나 봤더니 아니 이것은 오렌지 주스? 이게 오렌지 주스의 새콤함이 고구마의 단맛과 정말 잘 어울려서 정말 맛있는 고구마 피자를 만들 수 있어요. 고구마 피자라는 이름에 맞게 피자빵을 제외하곤 고구마를 활용한다는데요. 고구마 무스에 이어 오렌지 주스에 졸여 새콤함을 더한 고구마 토핑도 완성. 이제 피자빵을 무대로 고구마로 만든 재료들을 올릴 순서. 부드러운 고구마 무스에 치즈, 그리고 새콤한 고구마 조림 얹고 250도씨 온도에서 15분간 뜨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고구마 피자의 뜨거운 변신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잘 구워진 고구마 피자. 이제 손님 쌍으로 나가나 했더니 아 그렇죠, 거미줄을 슉슉 그려주는데요. 요것도 고구마래요. 몰랐죠? 고구마 무스에 의문의 검정 액체만 넣으면 된다는데? 아니 그 정체가 뭐예요? 오징어 먹물이에요. 거미줄이다 보니까 색깔을 좀 달리하고 싶어서 오징어 먹물을 넣는데 맛이 좀 특이하실 거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맛조연 PD. 검은 무스를 맛보는데 단맛이랑 짠맛이랑 어울려져가지고 오히려 더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계속 끌리는 맛인 것 같아요. 오징어 먹물을 넣은 검은 고구마 무스가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직 아닙니다. 고구마 피자의 활용 점정이 되어줄 바로 이것, 고구마 거미를 만들 차례. 튀김옷도 마다하고 생고구마 거미는 그대로 기름 속으로 입수.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데 하물며 고구마를 튀겼으니 그 맛이야 두말하면 잔소리. 마지막 주인공까지 올려주면 지금까지 먹었던 고구마 피자는 잊어라. 피자빵 빼고 모든 재료가 고구마. 진짜가 나타났다. 리얼 고구마 피자 입점. 턱턱한 세상살이도 친구들과 먹는 고구마 피자 한 조각이면 마음도 피고 기분도 핀다는 마성의 맛이라는데요. 단맛이 강하면 금방 질리는데 여기는 씹을수록 은은하게 단맛이 나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미줄 같은 경우는 조금 짭짤한 맛까지 다 있어. 이 피자 안에 여러 가지 맛이 되게